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뉴스 뼛속까지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뉴스 정보 히든 10%.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외국인의 매도세로 530선 아래까지 밀려났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IT 부품주의 낙폭이 컸습니다. 장 초반 오름세로 시작했던 코스닥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IT 부품 업종이 3.62% 하락했고 IT 하드웨어 업종이 2.76% 하락했는데요. 특히 일진 디스플레이의 경우 주변 시장 환경 악화와 실적 부진으로 14.92%까지 폭락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반도체와 같은 코스닥 대형 업종들이 대부분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인터넷주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스닥 대응책과 낙폭 종목에 대해 잠시 후 꼼꼼한 토크 이어집니다. 연기금이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까지 순매수 규모는 3조 300억 원에 이릅니다. 현재 기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연기금 측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반기에도 연기금의 순매수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일까지 연기금은 네이버와 현대차, LG전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CJ E&M, GS홈쇼핑, 한글과 컴퓨터를 주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익률 측면에서도 양호한 성적을 내고 있는 연기금, 앞으로 또 어떤 종목들을 매수할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전문 업체들이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2000년대 중반까지 수출 종목 1위였는데요. 다시 한번 정성기가 올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문은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V랜드 기술력은 후발업체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NAND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벌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2분기에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까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의 비상 가능할까요? 자, 그럼 오늘 뉴스 속에서 고강도 토크를 벌일 그 토크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뉴스 정보 히든 10%. 코스닥 지수 하락 속 IT 부품주 폭락. 자, 코스닥 시장이 나흘째 530 밑으로 하락했는데요. 자, 그것보다 더 문제는 바로 IT 부품주가 이 지수 하락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00억 원이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일단 먼저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움직임을 보이는지부터 저희가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꼼책 방송에서 여러 번 안내가 나갔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번 방송이었나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드에서 떨어지는 부분 보면서 제가 말미에 뭐라 그랬냐면 삼성전자 그렇게 착한 기업 아니에요. 그쵸.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올해 핸드셋 가격이 빠진다였어요. 100불에서 300불 사이에 이 미드랜드급에서 특히나 많이 빠질 거다. 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이미 이 미드랜드 쪽에 50% 진출해 있다. 그러면은 올해 부품주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난번에 우리 삼성전기 투자 의견 묻는 방송에서도 네. 아직 아니다. 더 빠질 수 있다. 라는 부분 안내가 나갔었고, G19도 팔을 꺾는 마당에, 뭐, 코스닥 부품주들을 냅둘 리가 있겠느냐. 라는 부분 안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지난 수요일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방송 끝나고 나가지고, HMC 이기택 이사님하고, 네네. 강준혁 파트너님하고,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폈어요. 네. 그러면서 서로 얘기가 한 게, 코스닥 심상치 않아 보인다. 맞고 떨어질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대화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림이 있었거든요. 차트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코스닥 일봉 차트 제가 하나 들고 온 거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코스닥 일봉 차트 이 추세선 그어보신 분들이 다들 계실 텐데 저거 딱 보니까 어때요? 아유. 오늘 음봉을 제외하고 나서 보세요. 네. 한번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만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바깥으로 나가서 거래되기 시작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두 다 밑단을 잡고 싶었던 거죠. 많이 빠진 것 같아. 아,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반토막 났는데 뭘. 이런 식의 얘기로 잡고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맞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따가 더 세세한 페이지들 더 보여드릴 텐데 네. 심각한 부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려서 빠질 때 그리고 왜 빠지는지 이유를 모르고 빠질 때 그런 때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긴 하루라고 적으셨는데 조금 더 이 긴 하루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시죠? 저 저번에 네. 코스닥 의견 물어볼 때도 안 좋다라고 네,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지금도 코스닥 시장으로 급하게 돈이 들어와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오늘 시장만 한번 놓고 볼까요? 삼성전자가 좀 지난주에 시장 하락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두드려 맞다 보니까 오늘 어때요? 안 밀렸죠. 네. 삼성전자 안 밀리니까 뭐 삼성 SDI나 제일모직 같이 올랐고 오늘 뭐 건설도 강세고 은행도 강세고 뭐 오늘 HSBC PMI 속보치 나오면서 화학도 강세고 나머지 뭐 거래소 상담부 쪽에서 많이 빠진 종목 없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 시클리컬 쪽도 건질만 했고 오늘 자동차도 안 빠졌거든요. 네. 완성차도 안 빠졌거든요. 환율 빠지는데 완성차도 안 빠졌어요. 근데 되게 체감은 그렇죠. 저 지수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이. 제가 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거래소 쪽에서 이미 두드려 맞은 소위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들도 세고 셌어요. 아까 전에 여기 나왔죠. 연기금이 앞으로 담는 주식이 네. 뭘까. 그쪽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종목 먼저 쳐다보는 게 아니고 시장 전체적으로 먼저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가총액 상단 순서대로 눈에 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기 매수세가 있는 쪽하고 온기가 좀 퍼진 다음에 오버슈팅을 좀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코스닥하고 지금 누가 먼저 수급적인 움직임이 들어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보면 물론 코스닥이 가벼우니까 조금만 들어가도 먼저 반응할 수는 있어요. 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수익이 먼저냐 리스크 관리가 먼저냐 이 싸움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리스크 쪽에 리스크 관리 쪽에 네.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거래대금 측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요? 예, 네. 오늘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1조 5천억 정도 거래가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1조 4천억,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 즉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된다라는 소리는 그만큼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사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빠지면서 거래대금 적다라는 것은 파는 사람만 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살려는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더 빠질 만한 좀 우려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어떤 내용들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LA 다저스라는 팀이 있죠. 미국의 야구팀입니다. 네. 거기에 그 연봉 선수들 연봉 총액이 웬만한 뭐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더 높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구단의 총액 연봉 합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구에서 지금 2등입니다. 뭐 그렇게 따지자면 뭐든지 다 연봉이 1위면은 1등을 해야 되는데 2등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종목 하나마다, 선수 하나마다는 좀 하나하나는 실력이 출중하겠지만 모아놓고 분위기에 휩쓰여서 한 놈이 못 치면 다른 놈도 못 치게 되고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한 놈이 잘 치게 되면 잘 쳤어. 나도 네. 한번 잘 쳐봐야지라는 어떤 분위기를 어떤 휩쓸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코스닥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어요. 지금 IT 부품주가 아무리 나와 내가 많은 바이오주를 들고 있건 아니면 컨텐츠를 들고 있건 그리고 다른 업종의 코스닥 종목을 들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IT 부품주가 저렇게 빠져가면서 맨날 빠지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IT 부품주가. 그런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냥 뭐 안 좋게 되다 보니 다른 종목들도 힘이 잃어가는 거죠. 야, 얘도 안 좋은데 얘도 안 좋겠지 뭐.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이 초약세가 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냐. 그것도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분위기가 참 우리 성공투자 꽁책의 새 패널 분위기처럼 좋으면 참 좋으려나, 그쵸? 근데 좀 전에 들었던 얘가 참 좋은데요. 뭐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분위기 한 페이지에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캡처를 하나 떠와봤어요. 네. 어떤 그림인가요? 오늘 코스닥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이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네. 파란색이면 물론 빠졌다는 얘기겠죠. 네. 자료 한번 보시죠. 뭐 바다 같아요. 네. 바다 어떻게 위에, 보는 건가요? 바다 네. 위에 섬이 좀 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드문드문하게 파란색 아닌 게 박혀있죠. 네. 그런데 저거를 100%의 코스닥으로 보면
저 제가 네모 박스 쳐놓은 거 있죠. 빨간색 위에, 네모요? 네. 빨간색 네모. 위에 보면은 IT 하드웨어 있고요. IT 부품이 있고요. 저거 합친 땅 크기만큼 저게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합니다. 아, 네네. 그 밑으로 뭐 반도체도 있고 옆에 제조라고 돼 있는데 이 업종 분류가 웬만한 건 다 제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기에서도 또 뭐 상당 부분 영향받은 거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빠진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2%, 3%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나왔었는지. 오늘 핸드셋 관련 섹터의 캡처를 제가 나타난 요거, 예, 요 마지막 페이지요.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나왔던 것들. 예. 맨 위에 터치 스크린인데, 핸드셋 중에서 가장 부품값 비싼 게 뭐예요? 뭘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패널이요, 패널. 패널 값이 제일 비싸요. 네네. 핸드폰에서 차지하는 부품 값이 제일 큰 건 패널입니다. 패널 쪽에서 오늘 빠진 거 한번 보시죠. ELK, 뭐, 일진 디플, 뭐, 여기 오늘 다 하한가 쳤죠. 그리고 밑에 뭐, 에스맥, 멜파스, 뭐, 시노펙스, 뭐, 이런 것들 다 오늘 급락세입니다. 네. 그 옆에 스마트폰 관련주 쪽으로 테마 분류되어 있는 거 한번 보죠. ELK, 무베이스, 뭐, KH, 바테, 파트론. 우리 뭐, 귀에 다 익숙한 기업들이에요. 네. 이런 기업도 오늘 다 6% 이상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몰레드 쪽도 대놨고, 맨 마지막에 연성회로 기판, FPCB 쪽도 대놨는데, 여기도 빠진 크기 한번 보세요. 뭐 6% 뭐 우습게 빠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때리면 때릴수록 삼성전자가 기침했을 때 몸살 걸리는 애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런 분위기가 정확하게 나온 거고 이 분위기가 연속성을 띌 거냐 말 거냐를 걱정하시면 됩니다. 네. 안전판은 있죠. 싸잖아. 밸류에이션이 싸잖아 라는 논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밸류에이션 뽑아놓은 거 보면은 12개월 선행 EPS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뽑아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12개월 선행 EPS가 하향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보다 높게 계산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 위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이 종목군들도 2분기 실적이 하향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1분기 실적으로 몸살 앓았던 게 불과 얼마 전 얘긴데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2분기 실적 얘기가 또 나올 때가 됐습니다. 실적에서 자유롭지 네. 못한 종목을 들고 있을 때 괴롭다라는 게 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 지수는 -1%대이지만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별 업종, 개별 종목 상당한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코스닥 시장 종목들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보고 갈게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시총 3위인 서울반도체가 5.02% 떨어졌고요. 시총 1위 셀트리온도 1.9% 떨어졌습니다. 시총 2위 파라다이스는 0.76% 하락을 했네요. 자, 업종별로는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IT 부품, IT 하드웨어, 통신 장비, 컴퓨터 서비스, 반도체 뭐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 하락 흐름을 보였네요. 자, 박진희 차장님 특히 이 IT 부품주들의 낙폭이 컸던 이유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네. 가장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저도 오늘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좀 저희 회사 스몰캡 팀장님하고 타사 스몰캡 담당하시는 분이랑 좀 통화 좀 해봤었는데 네. 다들 뭐 IT 부품주 뭐 답이 안 보인다, 뭐 끝이 안 보인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하시고 사실 그 얘기는 작년 연말에도 나왔었고요. 올 초에도 좀 그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갤럭시 S5 나오기 전에 대한 뭐 그런 방수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부품주들 좀 올라가다가 이제 좀 바닥을 잡아가나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다시 급락이나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반토막 난 상태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오늘 뭐 가장 불을 가장 크게 지른 게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일 것 같은데 일진 디스플레이 뭐 리포트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일진 디스플레이 급락할 때 뭐 다른 종목들 별로 안 빠졌었는데 후반 들어서면서 일진 디스플레이가 거의 하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더 급진적으로 같이 따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기본적으로 삼성 갤럭시 S5를 주변에서 샀다는 사람을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안 팔리고 그다음에 또 터치 관련해서도 보시면 터치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진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삼성이 올해 이런 태블릿 PC 쪽에 목표치를 상당히 올려잡았었거든요. 네. 작년 대비해서. 올려잡았는데 생각만큼 안 나가는 거죠. 네. 안 나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가가 또 매출이 줄어들었으니까 많이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또 단가 인하에 대한 압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보다는 중국 쪽에 싼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동을 한 거죠. 사실 네. 연초 지나서 봄쯤에 저도 사실 일진 디스플레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삼성이 밴더에 오필림을 집어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좀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서 그때 팔았는데 그게 17,000원대거든요.
근데 오늘 8,000원대인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가격대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삼성이 뭐 나쁘게 얘기하면 악덕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왜냐하면 잘 나갈 때는 캐파 증설을 유도하고 캐파 증설 된 다음에는 네. 나중에 물량이 안 팔리면 그렇죠. 의리가 없어지는 그런 안 봐주는 네.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그거 외에도 실적이 좋다라고 알려진 기업들까지 다 도매금으로 많이 빠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늘의 하락이 어떤 면에서 보면 투매의 정점을 찍는 언더슈팅 거의 막바지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 실적 안 좋다, 안 팔린다 소리가 벌써 나온 지가 벌써 몇 달 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부품주들이 정말 많이 빠져 있었던 상태인데도 거기서 또 빠지는 상태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옆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앞으로도 더 나아질 전망이 안 보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매수세는 없는데 매도세만 있다 보니까 계속 빠지는 건데 사실 오늘 일진 디스플레이 매도를 보면 기관이 93만 주 정도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많이 빠진 것들도 다 네. 수급을 보고 왔어요. 근데 다른 것들 많이 빠진 것들 수급을 다 봤는데 기본적으로 기관 수급이 워낙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매도가 사실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외국인들 조금 매도하니까 확확 빠진 거 보면 매수세가 그만큼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면에서 많이 받아들여서 투자 심리가 극을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매물 압박이 더 심하게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특히 오늘 일진부 디스플레이 리포트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이 5.2% 정도 줄 거다라는 리포트였어요, 사실은. 네. 근데 보면은 매도 의견도 아니고 사실은 홀딩 의견이었었는데 뭐 목표가가 만 원인데 뭐 8,000원대니까 뭐 오히려 그럼 거꾸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거꾸로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그 정도로 매출 목표치는 5.2% 정도밖에 하향 조정이 안 되는데 주가는 반토막 이상이 났다라는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심리가 많이 좌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퇴근하기 전에 보니까 반대매매 예상 계좌라 그러죠. 신용 컷 나갈 것들. 그게 엄청 급증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종가 반영하고 나서 내일 모레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 네. 분들인데 어제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오늘 한 대 더 두드려 맞고 내일 나갈 거. 오늘 문제 생겨서 내일 모레까지 커버 못하면 매도 나갈 거. 이 계좌가 워낙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담에서 아까 전에 뭐 패닉 얘기하셨는데 패닉이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패닉은 진정한 패닉이 아니죠. 개인 투자자들이 야, 못 버티겠다. 이거 진짜 이거 아닌 것 같다. 네. 라고 해서 쭉 밀고 내려갔다가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받쳐지면서 밑꼬리가 쫙 끌고 올라올 때 우리가 네. 아 셀링 패닉이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게 된 밑꼬리도 없었고 수급적인 패닉을 걷어들이는 현상도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라는 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이 외국인이 410억을 팔았습니다. 거기서 IT 부품만 250억입니다.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전부 다 코스닥 쪽에 IT 쪽에 이제 많이 팔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일진 디스플 이야기를 해서, 일진 디스플 제가 레포트를 잘 읽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용을 딱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 선도업체로서의 입지는 흔들림이 없지만 주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태블릿 PC 출하량이 연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 내 중국 경쟁사들이 지금 역할이 증가가 되고 있다. 결국엔 뭡니까? 싼 거 찾다 보니 중국 쪽에 부품이 되라.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화되고 누수화되다 보니 더 큰 악재로 부각이 되었고요. 우리 박진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 초반에는 그렇게 그렇게 아주 뭐 오늘처럼 이렇게 종가처럼 이런 시장이 되리라고는 사실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점점점 불신이 좀 매도로서 이어지다 보니 전부 다 더 하락하는 거라 흐름이 나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저도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먼저 그 어떤 그림인가요? 그 종목도 나와 있는 표 있잖아요. 그 종목들을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장용 팀장님도 네. 종목 갖고 왔지만 저도 한번 들고 나왔는데 저는 이거는 제가 보는 간이 종목에 들어있는 스마트폰 부품주들 현황입니다. 근데 그냥 뭐 거래소고 코스닥 이건 다 이렇게 해갔어요. 파트론, 실리콘웍스,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주와 관련된 종목들은 다 이렇게 오늘 다 빠졌는데 일진 디스플은 하한가를 갔죠. 그리고 유독 UI에도 14.14%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거의 다 대부분 다 매도하는 그 흐름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바로 전일 거래량 대비입니다. 저게 226이라는 것은 전일에 100만 주가 거래가 됐으면 226만 주가 거래가 됐다는 거거든요. 밀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됐던 종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들 종목들이 오르려면 아주 뭐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술적 접근상 저 거래량을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응하기 힘듭니다. 저게 이제 다 나는 더 싼 가격에도 팔 거야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 급증하면서 저기 급락한 종목이 꽤 많았다. 그런 뜻으로 본다면 이게 그 물량을 좀 소화시키려면 상당 부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런 어떤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까 뭐 신용장고 이야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뭐 반대매매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어느 정도의 한 7월 중순경쯤 되면은 반등의 실마리를 찰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네. 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따가 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게 바로 HSBC 그 중국 6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잖아요. 코스닥이요? 그 부분이 점정치를 공개했는데 좀 높았어요. 예상치보다. 근데 저는 반대로 해석하는 게 전 오히려 오늘 그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소 쪽에 시클리컬을 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LG화학을 예를 들어볼까요? LG화학이 지난 금요일날 많이 미끄러졌어요. 3% 이상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다시 또 장중에 3%대 끌어당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 왜 나왔을까요? 많이 빠져 있어서 관심 갖는 친구들은 많았어요. 관심 갖는 친구들은 많았는데 중국에서 얘기가 오락가락하니까 지금 뭐 들쑥날쑥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HSBC PMI 속보치가 가이던스 대비해서 1P가 높게 나오니까 아, 뭐 낙폭과대 대형주 쪽 이쪽을 건드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체력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거래소도 올라가고 코스닥도 올라가고 양쪽으로 다 쭉 끌어당기는 그런 체력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아까 전에 코스닥 차트 보셨던 것처럼 거래소 쪽에 삼성전자가 주도한 하락이 지속적으로 밀고 내려가는 분위기였고 코스닥이 버텼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지수 움직임이 위에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버텨있는 쪽에서 악재들이 좀 이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그 부분이 시장에 녹아난 거 아닌가. 삼성전자는 우리가 곧 실적을 보겠지만 코스닥 기업들은 우리가 실적을 구경하려면 또 긴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실적 끝날 때 실적 발표 마감 시즌까지 또 질질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쳐있는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미리 선반영을 좀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그 시크릿 경기 민감주들. 경기 민감주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자, 하반기 코스닥에서 그러면 어떠한 업종들이 기대가 되는지 이 정도 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사실 코스닥이 사실 거래소가 워낙 잘 가줄 때 더 잘 가줄 수 있는 게 코스닥인데 네. 지금 돈은 한정되어 있고 거래소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려다 보니까 코스닥을 더 그냥 패대기 쳤다라고 네. 말할 정도로다가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얼마 전부터 계속 이렇게 나타났던 네. 상황이에요. 뭐 기존에 올 초까지 코스닥이 좋을 때 거래소가 당했던 거를 지금 그대로 이제 코스닥이 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은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방송 출연했을 때도 화학주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제품 가격들이 확실히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거래소 쪽에 워낙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좋은 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코스닥 지금 보면은 가장 잘 가는 섹터들이 뭐 게임 섹터들, 뭐 이런 섹터들 잘 가고 뭐 일부 내수 섹터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상 가는 걸 못 찾을 정도로다가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네.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지금 움직이는 건 뭐 내수 섹터 내에서 뭐 오늘 뭐 다음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다시피 뭐 인터넷이나 게임 요쪽 딱 환율 영향 제일 안 받고 만만한 거 기관이 말 만들기도 만만하고 만지기도 만만한 것들. 왜냐하면 지금 게임주가 잘 가는 것도 기본적으로 IT 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쪽에서는 바랄 게 없으니까 다른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호재를 발견하면 그쪽으로 몰려가는 섹터인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코스닥 하반기에는 뭐 지금 아까 박 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IT 부품주들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면 일정 부분 애플이랑 뭐 갤럭시 6 효과를 통해서 일정 부분 회복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대세로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환율 하에서 본다라면은 그래도 가장 좋다라고 한다라면은 중국 내수 소비 쪽에 집중되어 있는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네.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림 두 개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어떤 그림 볼까요? 오늘 나름대로 코스닥 언제쯤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봤었는데 먼저 일진 디스플인가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일진 디스플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한다면 지금 나왔나요? 아, 먼저 UIL이군요. UIL을 먼저 본다면 참 실적도 좋다는 오늘 14% 빠졌습니다. UIL 주가 신용 잔고율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은 IT 부품들이 전부 다
4월 중순 때부터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 신용 잔고율을 보면 4월부터 급증합니다. 모두 네.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신용 잔고율이 UIL도 2%에서 4% 따분히 났거든요. 거의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신용으로 돈을 빌려서 산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저 파란색 칸에 그렇습니다. 그림이죠? 신용 잔고율이고요. 근데 오늘 또 급락이 나왔죠. 다음 그림 일진 디스플레이는 물론 뭐 코스닥은 아니지만 일진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4월 달부터 신용 잔고율이 급속하게 증가를 했다가 요번에 조금 밀렸다가 다시금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전에 우리, 신용장고, 그리고 공매도가 아니라 반대매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신용장고는 기본이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4월달부터 만약에 신용을 산 사람이라면, 만약에 물려갖고 못 팔고 있다. 근데 담보 부족이 나와가지고 반대매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게 바로 이제 4, 5, 6. 6월달이나 지났다는 소리겠죠. 7월달부터는 아마도 그런 물량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주체는 세 개 주체밖에 없습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우리가 여태까지 개인이 사서 시장에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야 올라갑니다. 그 반대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야 된다는 소리는 뭡니까? 개인이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 신용잔고 비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신용잔고의 어떤 그 만기가 3개월 정도, 그래서 4, 5, 6 해서 7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가 되면 만기가 도래는 그런 종목이 꽤 많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또 공교롭게도 그때 그 흐름쯤 되면은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섹터는 좋고, 그러니까 세 개 부분이죠. 핸드셋이냐, 디스플레이냐, 반도체냐. 네. 어느 사업부에는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이 빠진 종목도 신용잔고 비율 확 줄면서 개인 투자자들 투매가 나오게 된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그거를 좀 받아가면서 올리는 종목들, 옥석이 가리는 그런 흐름이 반드시 전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바로 7월 중순경에 저는 일어나지 않을까. 7월 중순경이면 조금은 회복세. 그런 어떤 생각을 네.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증권사들에서 나름 이제 방법을 만들어낸 게 신용은 만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담보대출은 만기가 없어요. 신용을 대출로 꺼요. 맞아요. 신용을 대출로 끈 다음에 다시 신용을 일으키거든요. 과거에는 3개월 되면은 쏟아진 물건이라고 네. 계산했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3개월에서 딱 안 끊어지는 맞아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다가 야, 저거 뭐야. 뭐 신용 끊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로 설명하면 안 되지라고 말씀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네. 상징적인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용잔고가 뭐 2%짜리, 3%짜리 이런 것들은 좀 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용잔고가 뭐 9%, 10%, 뭐 8%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대출로 전환되기 전에 회사에서 막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증거금률을 상향 조정해버리면서. 그렇게 되면 다 못 막거든요. 유출이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쪽에서 아까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신호가 잡히면은 뭐 기대할 만한 종목들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뭐 7월 예상하셨는데 뭐 딱 언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거래소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거래소. 네, 항상 저는 코스닥 시장이 아웃퍼폼 뛰는 순간은 몇 순간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코스닥이 아웃퍼폼 뛸 때는 거래소가 상단에서 맥혀 있을 때, 더 가야 되는데 더 갈 수 있는 에너지를 거래소가 보여주지 못할 때, 그때 코스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낙폭과대 많이 빠져 있었을 네. 때, 가벼운 종목들이 튀어 올라올 때, 그때는 코스닥이 강하죠. 지금은 낙폭과대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소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거래소가 오르는 모습을 봐야 코스닥 쪽에서도 얘기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좀 많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좀 회복세가 나타나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정보 히든 10%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